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. 오늘은 21대 총선 접전 지역 결과 당선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. 대구 수성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. 홍 후보는 밀양, 창녕, 함안, 의령 선거구에 출마하려다가 공관이 반대에 부딪혀 양산을로 출마지를 옮겼습니다. 그런데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에 반발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습니다. 홍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통합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.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홍 후보의 복당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대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당선됐죠. 진보정당 사상 첫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. 정의당은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됐지만 목표치를 밑도는 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조국 백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는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됐습니다. 김 후보는 지난해 초 성적 비하 발언이 오고 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 3선 의원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. 서울 강남 갑에 출마해 당선된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는 헌정사상 첫 탈북자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. 태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. 국회와 정부가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펴도록 역량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. 40대는 21대 총선이 올드보이들의 퇴장 무대가 될 거라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.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에게 자신의 텃밭인 전남 목포를 내줬습니다. 1992년 14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정치 구단으로 불렸지만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민주당을 택했습니다. 전북 전주 병에 출마한 민생당 정동영 의원도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게 30%포인트 이상 뒤처졌습니다. 대선 후보까지 오른 화려한 정치 경력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진 못했습니다. 광주 서을에서 지역구 최다선인 7선에 도전한 민생당 천정배 의원, 역시 민주당 양항자 후보에게 60%포인트 가까이 뒤지면서 패했고, 현역 최다선으로 9선 고지에 도전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2번 서청원 의원도 정치 이력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.